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스코 이후 처음으로 국가산업단지인 포항 블루밸리 조선공사가 본격화돼 오는 2018년이면 공장이 지어지게 됩니다.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이 침체된 포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.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. 국가산업단지인 포항 블루밸리 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. 동해면과 장기면, 구룡포읍에 걸쳐있는 포항 블루밸리는 모두 612만 제곱미터. 포항 제철소 면적의 71%로 1, 2단계로 나누어 개발됩니다. 1단계는 오는 2017년, 2단계는 2019년 완공됩니다. 당초 지난 2013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LH의 자금 사정으로 늦어진 것입니다. 총 사업비는 7,360억 원. 공장이 모두 들어서면 11,000여 명이 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. 저희들 유치할 수 있는 업장은 석유화학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치업장을 다 수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문제는 기업 유치입니다. 이 넓은 공단에 언제 어느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블루밸리의 성패가 결정됩니다. 올 하반기 공장 용지를 분양해보면 흐름이 잡히는데 분양가가 3.3제곱미터에 69만 원으로 인근의 76만 원보다 싸고 내년 6월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은 장점입니다. 그래서 LH공사와 같이 또 포스코와 같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외부에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토지 보상은 끝났으나 356가구 중 89가구가 아직 이주하지 않은 것은 걸림돌입니다. 행편없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이주를 시켜주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투자할 것입니다. 포항 블루밸리가 포항의 신성장 동력이 될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.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.